안녕하세요. 머니 앤더시티의 김노향 송승현입니다. 아, 이거 하고 싶었죠? 네. 네. 일주일 만이네요. 네, 일주일 만입니다. 네. 네. 정말 쉼 없이 집값이 올랐습니다. 네. 네. 이번 정부 들어서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이 6억 원대에서 지금 10억 원대를 눈앞에 바라보고 있어요. 그럼에도 여전히 서울 아파트 가격은 계속 그 수요가 넘치고 공급이 부족함으로 인해 오를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. 물론 전망은 다 모두가 다르겠지만 지난주에 강수지 기자도 그 아파트 가격이 진정되고 있다 이런 콘텐츠를 다뤘었는데 최근에 기준금리가 오르지 않았는데도 그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슬금슬금 그 오르는 그 움직임을 보이면서 차주들의 부담이 커졌고요. 그래서 아무래도 부동산 가격은 가장 먼저 금리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까? 네. 혹시나 부동산 가격이 거품이 이제 오를 때까지 올랐고 조정을 받는 게 아니냐는 그런 시각들도 일부에서 나오고 있거든요. 네. 일단 그 부동산 시장의 유동성에 대해서는 의미가 있는 거죠. 그 안에서 굉장히 많은 통화량 안에서 특히나 금리는 부동산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되는 거고요.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2018년 11월에 인하를 시작해서 2년 4개월 동안 저금리가 이어졌단 말이에요. 네. 그중에서도 금리 수준 자체가 사상 최저죠. 0.5%로 10개월 정도가 계속 지속되고 있는데 우선 우리가 점검을 해봐야 되는 것은 이게 기준금리는 어디까지나 기준금리지 또 시장금리하고는 전혀 다른 모습이거든요. 현재 금융시장에서 당국의 가계부채 축소 정책으로 인해서 자금 조달 비용이 증가를 했고 또 거기에 맞춰서 시장금리는 상승을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. 대표적인 금융권 보면은 뭐 KB나 신한 하나, 우리은행 같은 경우도 담보대출 금리를 지난달 연 2.52에서 4.04%로 지난해 7월 대비해서 0.09에서 0.27%로 올랐다라는 게 시장에 일정하게 영향은 충분히 미칠 거라고 보여져요. 네. 일반 회사원들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금리가 1% 오를 때 부담해야 되는 이자 원금이 장난 아닐 거예요, 아마. 네. 그래서 저희가 자체 시뮬레이션을 해보았는데요. 서울 중위 가격인 그 10억 원대 아파트를 주택담보대출 비율 LTV 풀 한도인 40%까지 받았다고 가정을 해보았어요. 그 20년 만기 가정인데요. 금리가 1%포인트 오를 때 한 달 내야 하는 원리금이 283만 2천 원에서 316만 6천 원으로 33만 4천 원이 증가하고요. 이거를 연 환산하면 연간 400만 원의 원리금을 더 부담하게 됩니다. 일반 회사원들에게 만만치 않은 금액이죠. 거기다가 요즘에는 또 주택담보대출뿐만 아니라 P2P나 신용대출을 받는 소위 영끌대출을 해서 집을 사는 분들이 많은데 네. 이런 젊은 층에게는 이자가 늘어나는 부담이 크기 때문에 아무래도 주택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라고 보거든요, 저는. 네, 오늘 주제가 가을 위기설, 특히나 대출 네. 만기 연장에 대한 그 내용이잖아요. 금융위원회나 그 5대 금융지주회장은 올 2월 코로나19 사태에 어려움을 겪은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을 위해서 9월까지 연장하는데 합의를 했습니다.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대출 규모도 굉장히 크고 여러 문제들이 좀 있겠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부담스러운 분들은 최근 집을 샀거나 실수요자 흔히 말하는 영끌이라고 하는 그런 수요자들에게 가장 좀 부담감이 좀 작용하지 않을까. 특히나 2년, 3년 전에 매수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대출 규모가 좀 적겠지만 최근 1년 이내에 주택을 구매하신 분들은 굉장히 높은 가격의 주택을 구입을 한 거거든요. 거기에 대한 아까 말씀하신 여러 대출에 대한 부담 또 P2P 대출까지 활용하신 분들이 이 주택을 계속 끌고 갈 수 있을 것인가라는 좀 걱정은 되긴 해요. 물론 9억을 넘거나 15억을 넘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대출을 많이 활용하지 않으신 분들도 있겠지만
좀 대출을 많이 활용해 하셨던 분들에게는 위험감으로 작용을 할 수 있을 거고, 그런 물량들이 시장에 일정하게 뭐 경매 시장으로 나오게 된다라면은 시장의 불안정 장세도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조금 의미 있는 그런 지금 대출 규모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. 네. 네. 알싸한 분양 정보를 확실하게 분석한다. 분양 올림픽. 한 발 앞서 이슈를 말한다. 부동산 이슈앤 브리핑. 머니에스와 함께하는 부동산 정보 머니앤더시티. 누구나 다 될 수 있는 건축주만의 프로젝트, 건축주 프로젝트 세미나.